안녕하세요. 청담동 마녀수경입니다. 오랜만에 셀프예요. 여배우 메이크업 한번 해볼 건데, 요즘에 베이스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으면 좀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조금 뭐 선크림도 되게 많이 쓰지만, 좀 약간 매트하고, 좀땀 같은 거 나도 지워지지 않고, 이런 거에 치중을 했다면, 베이스가 얇아졌어요. 얇아지고,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여름에 텁텁한 느낌하고 좀 보송하다, 매트하다 이런 느낌을 좀 넘어선 단계. 요즘에는 사실 진짜 샵에서 제일 많이 하는 베이스 중에 하나가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예전에 그냥 뭐 선크림 바르고 뭐 파운데이션 바로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특히 여름엔 선크림을 좀꼭 발라주는 편인데 요즘에는 토너 크림을 되게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그 토너업에도 여러 가지 막 종류가 있는데 가장 노멀한 걸로 요거는 라비오트 스키니넨서 콜라겐 토너 크림인데 이 샵에서 가장 많이 쓰는 컬러거든요. 약간 핑크빛이 좀 나기 때문에 좀 화사해요. 기본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요즘에는 사실 뭐 이렇게 피부에 따라서 그린색, 블루색, 뭐 퍼플색, 뭐 핑크색, 살구색 많이 쓰는데 약간 이렇게 핑크 톤의 화이트 느낌이 좀 있는 애들이 이게 화이트에서 약간 핑크를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린 느낌이거든요. 보편적으로 약간 모든 피부 타입, 그 모든 피부 톤에 좀 어울리는 편이라서 요거를 얼굴에도 굉장히 많이 바르고 또 바디에도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타잖아요. 여배우분들도 여름 되면은 좀 스포츠, 그 물에서 하는 스포츠들을 되게 많이 즐기기 때문에 많이 타서 오시는 분들 많아서 탄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어두운 피부는 갑자기 이미지가 너무 변한다고 해야 되나? 자기 이미지 표현이 너무 안 돼서 아무리 선크림 많이 발라도 좀 그을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화사함을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톤을 좀 바꿔주긴 해야 돼서 좀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고 요즘에는 이렇게 토너 크림을 손으로도 바르고 스펀지로도 바르긴 하는데 이 토너 크림은 좀잘 맞는 걸 쓰잖아요. 이렇게 피부에서 광채가 되게 많이 나요. 이게 많이 이렇게 속광 어떻게 내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즘에는 제품 자체가 이렇게 좀 광이 나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릴 때 속에 바르는 제품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톤업이 되면서 광이 같이 나는 이런 크림들을 택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쪽. 저도 집에서는 이렇게 손으로만 토너 크림을 잘 펴발라서 조금 두드려주는 편인데, 샵에서는 그 배우님들이나 고객분들한테 할 때는 스펀지 사용을 해요. 스펀지 사용을 해서 토너 크림을 좀 바른 다음에 두드려줘요. 토너 크림도 좀 먹인다고 해야 되죠? 밀착이랑 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피부가 톤이 목도 보시겠지만 업이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속광이 날수 있도록 또 메이크업이 10개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토너 크림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베이스 하기 전에 제품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선크림이나 토너 크림이나 뭐 코렉트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선택이 좀 잘못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자기하고 좀 맞지 않는, 피부에 맞지 않는 거가 선택이 됐을 땐 끼임이 있어요. 그 피부 모공 사이에 끼임. 그리고 결이 좀 보정이 안 되고 또 약간 두터운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샵에서 진짜 많이 쓰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결이 되게 많이 보정이 돼요. 이렇게 결이 깨끗하게 보정이 되고, 모공 커버가 굉장히 얇게 되면서 톤업이 됐지만 그냥 허옇게 끼거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톤 보정이 되면서 좀 매끄러운 피부 표현하기에 좋은데, 이렇게 집에서 사실 잠깐 집 앞에 나갈 때는 요 정도 발라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막 되게 많이 가끔 너무 급해가지고 파운데이션이나 뭐 이렇게 쿠션이나 막 급하게 바르면 뭉쳐 있거나 선져 있거나 막 그런 거 아시죠? 근데 이게 토너 크림 같은 경우 크림이니까 손으로 좀 빨리 펴발라도 그런 게 없으니까 피부가 이제 좀 적당히 광채가 나면서 좀 화사한 톤이 나니까 나갔을 때 괜찮아요. 좀 내추럴하고 딱 봐도 그냥 피부가 좀 화사한 느낌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전 이렇게 바르고도 좀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근데 토너 크림의 장점은 파운데이션을 위에다가 얇게 발랐을 때도 톤 보정이 오래되면서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오래 유지되는데 다 크닝이 없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금 더우니까 여름에 습하고 좀 그렇게 좀 됐을 때 보면 오후 되면 많이 지워지고 안에 좀 피부 색깔이 올라와가지고 약간 거무칙칙한 느낌이 좀 많이 나거든요. 너무 덥고 하니까 좀 돌아다니고 오면 얼굴 색이 막 죽어 있어요. 깜짝 놀랄 때 있는데 토너 크림 잘 바르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걸잘 발랐을 때 되게 유지가 오래 돼요.
때 뽀얀 느낌으로 되게 오래 유지돼서 얼굴은 좀 살아있더라고. 얼굴이 좀 버티더라고. 그리고 여행 갔을 때도 이렇게 좀 잘 발라주게 되면은 딴 데 막 땀 나더라도 막 머릿속 땀 나더라도 얼굴이 버티더라고요. 피부 표현만 좀 잘 돼도. 그래서 요즘에는 그 톤업 크림 같은 거 많이 발라서 베이스를 한다는 거고, 사실 뭐 저도 집에서는 톤업 크림 바르고 바로 쿠션 바르고 나가긴 하는데, 샵에서 이제 여배우분들한테 할 때는 꼼꼼해야 되고 오래 가야 되고 톤을 맑게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하는데 되게 피부 톤은 잘 맞춰서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샵에서는 조금 섞어서 쓰는 편이거든요. 요거가 되게 글로우 타입이 있고, 요거는 땡이돌 울트라웨어 케어 글로우, 요거는 땡이돌 울트라웨어, 이렇게 해서 살짝 딱 겉보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렇게 빛이 나요. 글로우한 느낌이 나고 요거는 약간 매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글로우한 느낌, 매트한 느낌을 좀 섞어서, 저는 섞어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요게 이제 같은 컬러인데 타입이 좀 다르니까 컬러가 조금 틀려 보이죠. 좀 달라 보이죠. 네. 근데 같은 컬러예요. 같이 똑같이 B1, B01. 조금 어두운 게 매트예요. 요 매트를 똑같은 컬러인데 바깥쪽으로. 브러쉬 좀 끝에만 묻어서 발리는 게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얇게. 뮤즈베인 베이스를 두껍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소량을 발라서 얇게. 그래서 소량으로 베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피부 자체 내에서 좀 토너크림들을 많이 발라서 토너크림 또는 코렉트크림 또는 뭐 선크림에 약간 컬러감이 좀 있는 것들을 좀 발라서 얼굴에 톤을 좀 높여주고, 그다음 파운데이션 자체를 좀 얇게 바르는 편이에요. 되게 발렸나 싶을 만큼 굉장히 얇은 양으로 바깥쪽에만 좀 발라주고. 발렸죠? 여기가 지금 붉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글로우 파운데이션으로 앞쪽에. 이게 양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제가 파운데이션을 한 번씩밖에 펌핑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좀 남을 만큼 얇게 많이 바르는 게 추세인데, 얇게 레이어링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좀 덧발라주면서 그 다음에 스펀지로 두드려주고. 근데 이렇게 얇게 톤업을 바르고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되게 얇게 바르잖아요. 그럼 피부에서 이렇게 광채가 많이 살아있어요. 얇게 바른다고 해서 커버가 안 되지 않거든요. 커버가 충분히 되면서 톤도 화사하고 이렇게 되게 맑은 느낌이 많이 나는데 광채가 많이 살아요. 그랬을 때 얇은 베이스를 했을 때는 블러셔, 크림 블러셔라든지 글로우 제품, 좀 빛이 나는 제품들, 그런 거 있죠. 가끔 뭐 예전에도 제가 샤넬 스틱 좀 써라 했을 때 뭐 밀린다, 다시 뜬다 이런 분들 많았는데, 그 베이스가 좀 두꺼울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 베이스가 좀 밀착이 많이 되고 이렇게 얇게 베이스가 되잖아요. 그냥 위에다가 덧발라도 뜨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모공 커버, 모공 커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처음에 모공 커버 이렇게 코나 볼 옆에 모공 커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모공이 조금 넓으신 분들이 뭐 프라이머 사용도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두껍게 한번 탁 발리잖아요. 좀 너무 매트하다든지 너무 두껍다든지 그런 파운데이션이 한번 위에다가 발리게 되면 걔를 밀었을 때 모공에 껴요. 그래서 모공이 더 보이고 좀 두터워지고 그때부터 커버가 안 되는 거라서 지워야 돼요. 근데 좀 이렇게 처음부터 얇은 베이스를 하고 파운데이션 양을 조절했을 때는 끼지 않아요. 저도 모공이 있는 편인데 끼지 않게 얇게 매끄럽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거 스펀지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렸었는데, 요거 아직까지 덜 완성이긴 한데, 아니 제품 자체는 당연히 완성이고, 이게 모양 조금을 모양만 좀 바꾸고 있어서, 이게 누비셀이 같은 누비셀이어도 달라요. 이게 구멍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스무스고, 얘가 항균 제품이어가지고 피부에 자극이 없고
그리고 정말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이렇게 두드렸을 때 잘 먹어요. 이거 테스트용이지만 제품은 완성 제품이에요. 모양만 만들고 있어가지고 다 나온 건데 정말 좋아요. 이렇게 좀 얇은 베이스가 포인트라는 거. 컨실러를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좀 트러블 있는 부분들 좀 커버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껍게 바르지 않고 특히 커버할 때는 좀 얇게 발라줘야지 얘네가 오래가고 얘네가 잘 커버가 되거든요. 처음에 얘가 두텁게 커버됐을 때 커버가 안 돼요. 가볍게 정말 깃털 지나가듯이 이렇게 발라줘야지 커버가 돼요. 우리 그 스태프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진짜 아티스트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집에서 연습을 조금 하시면 힘을 빼고 가볍게 터치를 하시면 커버가 정말 잘 돼요. 그 제가 가끔 이렇게 레슨 해보면 이렇게 발라보세요 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커버는 눌러야 되는 줄 알았고 많이 발라야 되는 줄 알았는데 되게 얇게 가볍게 했을 때 금세 이렇게 피부 톤이 커버되는 걸 보고 정말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 이게 두껍다고 커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얇게 바르고 컬러를 잘 선택해서 좀 가볍게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렇게 토너 크림을 바르고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얇게 전체적으로 한번 펴발랐고요. 약간 부분적으로만 살짝 커버를 해주었고 저희가 이제 한번 쭉 바른 다음에 커버를 할 때 뭐 이마, 콧등, 볼 앞쪽 이런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를 터치를 해서 하이라이트 쓰는 경우도 있고 쓰던 파운데이션을 한 번 더 바르기도 하거든요. 쓰던 파운데이션을 한 번 더 발랐을 때는 웬만하면 뜨지 않아서 컨실러나 뭐 다른 거 썼을 때 가끔 뜨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피부가 조금 더 맑고 가벼운 톤을 원한다, 좀 뜬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그 지금 내가 발랐던 파운데이션을 한 번 더 발라서 좀 입체감을 주는 것도 방법이고 꼭 안 발라도 돼요. 근데 발랐을 때 조금 더 오래 가고 좀 입체감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조금 차올라 보이는 게 있어서 좀 바르기도 하고 저는 지금 볼 앞쪽이랑 콧대만 좀 발라줬고요. 그리고 다크서클 있으신 분들은 다크서클 부분 같이 해서 이렇게 삼각 조금 채워주시면 훨씬 좋죠. 이렇게 하고 지금 피부 톤이 이렇게만 해도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목에 좀 같이 발라서 톤업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썼던 토너 크림을 그대로 짜서 손으로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스펀지 사용하기도 하는데 샵에서는 거의 스펀지로 많이 사용을 하죠. 목에 발랐을 때 그러니까 향도 되게 좋아요. 약간 되게 프레쉬한 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 지금 제가 목에 바르고 있는데 발림성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약간 그 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 피부가 약간 결이 되게 맑아 보이면서 피부에 좀 빛이 나 보인다고 해야 돼. 약간 그 발랐는데 티가 안 나죠. 바른 티가 거의 안 나죠. 제가 옐로우 피부가 굉장히 강한 편인데 그 얼굴이랑 딱 어우러지면서 전혀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화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발라주면은 목에 주름도 좀 덜 보이고 매끄럽고 목에서 약간 이렇게 화사하게 좀 비치는. 이왕이면 요즘에는 목도 선크림 많이 바르잖아요. 목 관리 많이 한다고 해서 선크림보다는 이렇게 토너 크림 같이 좀 발라가지고 피부에 좀 빛도 나고 윤기도 나고 좀 화사함도 같이 유지하고 그리고 이게 SPF가 50, PA++++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발라주면은 목 관리가 같이 되는 거지. 목 톤업이 같이 되고. 그래서 목에 같이 바르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샵에서도 여배우분들 뿐만 아니라 아이돌분들도 다 같이 바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에 같이 꼭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여배우분들이 많이 하는 베이스를 이렇게 좀 깔끔하고 투명하게 약간 속광, 광채가 나는 밀착 베이스를 보여드렸는데 그 상태에서 좀 가볍게 제가 메이크업을 조금 해봤고요. 요즘 여배우분들은 피부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 좀 광채가 나면서 밀착 베이스, 그 투명도가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많이 원하시고요. 메이크업 자체도 굉장히 좀 컬러감을 많이 쓰기보다는 좀 깨끗한 느낌, 그 전체적으로 얼굴에 윤곽을 살리면서 좀 투명도가 있는 깨끗한 느낌의 메이크업 톤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좀 가벼운 컬러감의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이렇게 제가 오늘 토너 크림을 사용해서 목까지 같이 발랐는데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날 때까지도 좀 얼굴에 좀 빛이 나는 느낌이죠.
목톤에서도 얼굴에서도 좀 빛이 나는 느낌으로 좀 매끄럽게 자연스러운 광채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토너 크림을 많이 사용해서 얇은 피부 커버 메이크업 그리고 토너 크림 플러스 파운데이션 이런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어서 스펀지로 많이 두드리기도 하지만 브러쉬로 굉장히 얇게 펴바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좀 이게 지금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정말 여배우 베이스가 되고 싶다. 좀 밀착 베이스, 광채 나는 베이스가 되고 싶다. 얇게 바를수록 광채가 되게 광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투명도가 되게 높고 밀착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좀 얇게 바르시는 거 되게 소량을 사용해서 얇게 바르시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요. 저한테 톤업 추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셔서 지금 사실 라비오 때는 좀 오래 입점돼 있기도 한데 샵에서도 많이 쓰는 제품이어가지고 요건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갖고 나온 건데 보셔서 제가 베이스에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속부터 좀 광이 나는 편이고 좀 빛이 나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얼굴이 좀 차올라 보이는 메이크업이 좀 가능해요.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하나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요번에 입점이 된대요. 된다고 해서 겸사겸사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저 요거 샵에서 제가 요거 많이 써봤을 때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도 되게 많이 쓰는데 사실 요즘 공구 제가 많이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공구를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해달라고 하셔서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요건 좀 많이 쓰고 있어서 좀 많이 사고 싶다고. 토너 크림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바디에 같이 쓰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사용이 빨라요. 빨라서 저희 샵 선생님들이 좀 공부를 진짜 많이 원하셔가지고 요거는 특별히 소개도 시켜드릴 겸 선생님들 찐템, 찐으로 공구를 원하는 템이어서 공구까지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요거 핑크빛이에요. 사실 여러가지 있거든요. 라비오트에서도 토너 크림이 컬러별로 있어요. 약간 그 그린빛 나는 것도 있고 좀 퍼플빛 나는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요거 핑크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서 요게 무난해요. 어떤 피부가 쓰던 어떤 컬러가 쓰던 되게 무난하고 목까지도 이렇게 빛나는 피부 표현이 돼요. 좀 깨끗한 빛나는 피부 표현이 돼서 결이 좀 매끄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건 소개해 드릴 겸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또 공구 진행도 할 겸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배우 정말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니까 여배우 메이크업 요즘 베이스 소개해 드리면서 네 요거 공구까지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